아, 걱정이다, 진짜. 씨. 왜요? 이번 주 시험이잖아, 우리 둘이. 뭐, 잘 하는 거 아니었어요? 잘 해야 되는데. 워낙, 이제, 공도 안 맞고. 나이는 들고. 오늘 난 딱 두세 게임 맞추고, 이제 대전 가서, 한 세 게임 정도 뛰면은, 상암. 잘 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럼 너만 믿고 하는 거지, 뭐, 형은. 아, 또 유철행이랑 얘 탈해가지고. 아. 뭐예요? 모바일이야? 아, 이거 형이 협찬받는 제품인데, 디바이스라고 해서, 딥아이스. 딥아이스? 어, 아이스? 딥아이스. 차갑게 주는 거. 어, 약간 그 냉찜 지울 거가 있어.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바르면 통증이 좀 없더라고. 그래서 바르고 있지. 근데 좀 약간 차가운 거는, 운동하기 전에 발라도 돼요? 아, 이게 파스 효과야. 확실히. 통증을 좀, 통증 완화해 주는 거야. 그러니까 운동 끝나고도 바르고, 하기 전에도 바르고. 형이 허리가 아파서, 때릴 때 너무 아파. 때릴 수가 없더라고. 너 발라볼래? 저도 한번 발라봐. 그래요. 아, 나 무릎이 제가 안 좋아가지고. 무릅 진짜 안 좋아? 네. 발라봐. 너가 발라볼래? 버물리처럼 이렇게 바르는 거 있지? 이렇게 바르면 돼. 근데 냄새 나거나 그러진 않아. 그냥 편하게 바르면 돼. 네. 어느 정도 발라야 돼요? 그런 거 없어, 그냥. 그냥 발라. 편하게, 많이 발라도 돼. 이거 엄청 막 따갑거나 그런 게 없어. 맞아요? 시원한 느낌이야, 좀. 그러니까 지금 되게 시원한데. 그렇지. 네. 하다가 중간에 또 발라도 돼. 열도 내려주고.
잠깐만은. 예, 네, 게임이 끝났는데 좀 이번 주 저 샵이거든요, 선배님. 저한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면. 일단 제가 네. 방금 승인이 형이랑 팀에서 했지만 물론 뭐 제2조 파트너가 좋았지만 아까 게임 뛰었을 때 나 경민이랑 복식을 하면 경민이가 뭐를 잘하는지를 알아야 돼. 거기 그 사람의 성향이랑 플레이를 거기에 맞춰줘야 되는데 방금은 아까 예를 들어서 저랑 승인이 형이 형님한테 계속 대놓고 올려줬어. 형님은 거기서 급했어. 한 개라도 제대로 자기한테 오게끔 제일 베스트로 칠 수 있게끔 그런 공을 오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방금 형은 계속 막 튀기 바빠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막 혼란스러워진 게 우리 세 명한테 심지어 파트너 상대팀 두 명한테 다 보였어.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럴수록 나한테 대놓고 오니까 마음 편안하게 먹고 형이 딱 오케이 이것만 노리자 딱 이때는 이게 오겠지 이제 여기서 이제 형이 진짜 뭐 아까 그래도 슬라이스 드롭 네. 그런 거 좋더만 네. 한 번씩 흔들어서 슬라이스 드롭 줬다가 한번 오는 순간 이제 때려야 되는데 아. 때릴 때도 코스를 잘 생각해야 돼 몸쪽으로 아까 승인이 형 뭐 수비 엄청 좋잖아 네. 계속 그래서 뭐 이런 쪽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방금 계속 몸쪽으로만 때렸어 아. 사이드를 때려도 요 정도? 그래서 그래 그래서 형이 딱 그런 형님한테 온다고 해서 오히려 막 멘탈 나가고 제가 그때 전편에서도 말했지만 멘탈 수싸움 예언감 아니면 이길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형님이 천천히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아니면 진짜 한 번씩 잡아서 클리어라도 치든가 아. 근데 클리어 칠 때도 뭐 그냥 막 치는 게 아니라 뭐 잡아서 클리어를 치든가 아. 그런 플레이를 좀 해줘야 돼요 아. 그리고 네. 표정 관리, 표정. 네. 잘 안 된다고 해도 막. 네. 막 이러고 있잖아. 오늘 어떻게 잘 살게. 웃으면서. 아이, 포커페이스. 아. 화낸 나기만 포커페이스. 아니, 웃어도 되고. 이런 표정 아닌 거야. 아. 딱. 진지하게 딱. 진지하게 잘 그래서 그 경민이가 뭐를 잘하는지 그러니까 경민이랑도 말도 많이 해야 돼 캐리력 캐리력 방금 경민이의 캐리력도 안 나왔고 형님의 캐리력도 안 나왔어 할 수 있습니다